자, 지금 이 보이는 손은 재무설계사입니다. 재무설계사. 그리고 개인 사업체를 또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요. 정말 잘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그렇게, 아직 마흔 중반? 마흔, 나이가 어떻게 되지? 45인데요. 사업체도 운영하고, 재무설계사까지 하고, 이 손금의 기세는 어떠한지, 정말 특이한 손금을 좀 지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두뇌선을 이렇게 보시면, 두뇌선이, 월부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뇌선이 이렇게 강하게 발달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립 분별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실행력보다는 우선 많은 것을 좀 유념하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옮기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을 잘안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감정선이 두 선의 감정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에 이렇게 감정선, 요거 감정선입니다. 감정선이 두 가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감정선이 이렇게 두 가닥인데 이 아래의 감정선이 이 두뇌선 쪽으로 가서 강하게 붙은 것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솔직담백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력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뚝심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미난 건 여기 이게 M자 손금입니다. 이렇게. 이 자수성가 선으로 이렇게 해서 M자 손금을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목성형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수성가 선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재무설계사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지금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교성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이 이제 45세 재무설계사를 하고 계시고 개인 사업체를 좀 운영하고 계시는 ENFP의 MBTI의 성향을 지닌 분인데 손가락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직선을 그리고 있죠. 방령의 손으로 보입니다. 방령의 손에 손가락은 길고 손가락도 이렇게 여기 끝과 여기 기저선이죠. 여기와 손바닥, 여기 면적까지 해서, 이 비율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길이와 손바닥 면적 길이. 보통 여기 손금에, 이게 이제 제 책을 사서 보시면은 거기에 책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손목 첫 번째 선에서 2.5cm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2.5cm를 올리고, 이 손가락 길이를 재었을 때 보통은 남성분들은 한 7.5cm에서 8cm, 길면 이제 8.5cm까지 보통 요 정도 선에서 나오게 되는데 보통 평균 8cm 나옵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7cm 정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8cm가 나왔을 때 여기에 간격이 이렇게 2.5cm를 띄고 난 여기까지 보통 8cm가 딱 나오는 것이 최고 이상적인 손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손가락의 길이 있죠. 요 손가락 길이가 8c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cm일 때. 자, 요 손가락의 길이가 8cm일 때, 여기 손가락에, 여기, 손바닥하고 나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과 요렇게 길이를 직선으로 이렇게 재었을 때, 요게 8cm가 보통 나옵니다. 8cm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게 보통 여기도 8, 여기도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게 1로 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대1대1 비율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대1대1 비율이 나오는 사람들은 사고와 생각과 행실이 굉장히 온전하고 건전하고, 이게,
실행력도 실천성도 몸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들. 그게 실수든 실패든 뭐 성공이든 무엇이든 간에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1대1대1 요 비율을 가지신 분들. 근데 생각외로 있지 않습니까? 이 1대1대1 비율이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1대1대1 비율이 안 나오고 보통 여기가 요런 식으로 여기가 면적이 이 손가락에 8이 나왔는데 8보다 길게 뭐 8.5가 나왔어요. 8.5. 8.5 정도 막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이라든지 자기 활동 반경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요.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고를 치고도 태어나고 우유부단하고 느긋하고 느슨하고 그래서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 커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짧으면 짧을수록 면적은 넓으면 넓을수록 그러한 성향은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